근거가 있는 아마 여러분들 다 시골 사람 한 번씩 방문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보문고의 사장 윤경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30년 전 교보 빌딩을 설립할 때 참여한 창업 멤버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자 창립자인 윤 장로님도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농담도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창립멤버인데 처음부터 함께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남아있지 않을 건가. 30년 동안 떡받이를 일했는데 나도 직장을 떠나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갑자기 찾아온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굉장히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문득 늘 새벽 기도를 하시던 어머님 권사님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질문하다가 그러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어머니처럼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에 바빠서 성경을 읽지도 못했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니까 시간도 많아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기 했더니 마음의 즐거움이 아주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 때문에 분노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 못했더니 하나님도 저에게 포상 휴가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휴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 자기가 명퇴시킨 창립자가 미흡지를 않더랍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퇴당한 것 감사합니다. 휴가 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퇴직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명퇴당한 사람이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드문 일이 아니겠어요? 분노하고 앞길이 깜깜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더니 마음에 더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땀을 하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화를 그 수화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다시 좀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이제는 더 좋은 직장, 더 큰 직장, 더 높은 자리에 교보문고 사장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요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새벽기도, 어머니의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화 이복될 것을 믿습니다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보문고 사장으로 들어가서 책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들어가기 전엔 매출이 주말 평균 3억이었는데 윤경아 장로님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매상의 주말 평균 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서 아주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수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청년들이야 뭐 한 시간이면 뭐 한 시간이면요 한 10분이면 암송할 텐데 암송하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용기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첫째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모두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아마 참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수많은 인생들이 내 미래를 알고자 돈을 투자하고 용을 쓰는 일들 하지만 다 헛된 일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 무당들도 자기의 미래를,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는데 왜 자기는 그런 일을 합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이,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당이 잘 산 사람이 거의 없대요. 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왜 나에게 곤고함이 찾아왔는지를 고난이 올 때 곰곰이 생각하여 보고 더 나아가서 이 곤고함을 통해서 배울 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살아간 동안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함이 왔다고 교만하거나 목에 힘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서 곤고함이 찾아왔다고 절망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주권적인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개역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좀 평범하게 번역했는데 전에 개역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살아가는 한, 나 살아간 나의 먼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만이 홀로 아심을 의미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사단도 모릅니다. 사단은 제한적 지식을 가진 영물이에요.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믿을 때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감정의 기복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체질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볼 땐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여겨지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과 비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형편없이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지니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 뭐 안 되고 공부가 좀 안 되고 직장에서 진급이 좀 늦어지고 뭐 수입이 좀 적다고 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한 자기 재산 전체를 주고 한 뭐 5억이나 10억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걸 얼마나 여러분 그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정말로 그 물건이 잘 있을까 그 물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물건에 관심을 두게 되어질 겁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나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주목하심은 상상할 수 없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아신다. 나의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아무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고독을 아는 사람이 없다.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친구가 보아주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보아주지 아니하고 이웃이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은 나를 단련하시는 길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길이다. 지금 온 세상이 왕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몇 시간 매순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아주 없는 사람으로 좌충우돌하고 있고 탄핵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드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는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는 공부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등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고난은 결코 멈추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을까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중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사단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자식 자랑을 부모들이 하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사랑하시자 사단은 볼멘소리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그런 충만한 복을 주었기 때문 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대답했더니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나 그의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운다리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당장 그의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욥의 아내를 떠나게 했고 심지어 욥에게는 온몸에 종기가 덮이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피부암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왜 재 가운데 앉아서 진물이 계속 몸에서 나니까 그 재를 뿌리면 진물이 사그라드니까 진물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 재 가운데 앉아서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손으로 긁으면은 가려움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그 날카로운 질그릇 깨진 것을 가지고 그 몸을 긁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둔 가축도 다 사라져 버리고 도둑들이 다 뺏어가 버렸고 그 가축들을 키워하던 수많은 종들도 도망가 버렸고 아내와 자녀들도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에는 피부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욥기 30장 1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나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 통증은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민감하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머리 아플 때도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욥에게 사단은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했는지 신음소리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욥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전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 욥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지만 말할 수 없이 겸손했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외하는 자로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을 항상 도와주었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내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의 유력한 권력자도 그 앞에서는 자리를 일어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도 멀리 떠나버렸고 친척도 버렸고 아이들까지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런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빼앗아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은 당연한 일이다. 자기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의 관리자로만 족하는 신앙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을 섭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을 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기간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사람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17살밖에 먹지 않은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형의 두 형들이 군대를 가 있는데 그 군대 간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이 나눠져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진에서 골리앗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다 서로 붙어서 싸움할 필요가 뭐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내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올 테니까 너희도 한 사람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움을 시켜서 지는 편이 항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아주 간단하게 싸우자. 그런데 골리앗은 수치상으로 보면 2m84c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였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이 두 배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총 한 방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맞붙어 싸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군인들도 꼴족들이 용병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꼴족들보다 키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면은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나와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기죽거렸지만은 너무 상대가 상대인지라 아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울왕은 나가기만 하면 나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내가 부마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서 아무도 그 왕의 명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환경을 보고 다윗은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할례받지 않은 저놈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이죽거리는데 그걸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해서 도무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서 물맷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로 전락하는 삶의 곤고한 계절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 무려 13년 동안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고 차라리 내가 그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가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의분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를 갖게 만든 이 도전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이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구나. 얼마나 속으로는 탄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들이야말로 다윗의 신앙의 결 위대하게 빚어가는 과정이었고 성품이 아름답게 닦여져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고달픈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시편의 거의 4분의 3이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부패하지 않은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10년만 해도 부패하는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왜 그랬었냐? 40년, 13년 동안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그 흘린 눈물과 또 드렸던 기도가 그의 성품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탁월한 제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북왕국과 그 유다라고 유다의 왕들이 모두 4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윗의 무덤을 만들고 그 다윗의 그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지금도 국보로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연대를 나왔다고 합니까? 예?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우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단련이 끝날 때 정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요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정금이 되기까지는 1064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화학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응? 1064도까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금, 그 돌이 녹아서 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63도까지 올려도 안 되면 1064도가 돼야만 비로소 금이 생성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1064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그 녹는 자리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녹는 자리를. 그런데 그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1063도에서 1064도는 1도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때처럼 보편적으로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면 훨씬 더 큰 에너지의 화력을 집중해야만 비로소 1063도에서 1064도로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도 100도인데 99도까지는 보편적인 열로 되지만 99도 100도 되어질 때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100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끓는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1064도까지의 열을 집어넣어야만 된다. 그런 후에 금이 녹으면은 그 금 안에는 여러 불순물이 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대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또 화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써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순금이 탄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광에서 팬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녹여서 수많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정금이 태동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금, 그 금이 순금, 정금이 됩니다. 정금은 순도,
99%입니다. 100%가 되면 안 된대요. 100%가 되면 이게 굳질 않는데요. 순도 99%의 금은 가치가 대단합니다. 요보의 시대에도 가치가 컸지만 오늘날에도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는 예치된 금덩어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찍어내는 화폐에 준하는 만큼 준비되었느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금덩어리가 한 천억 정도 있는데 화폐는 1500억을 찍어냈다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네로 때는 그 화폐로 금을 찍었잖아요. 금에다가 은을 얼마나 섞었느냐에 따라서 인프레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100% 금을 하지 않고 그다가 은을 좀 뭐 한 30% 섞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정금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얻기를 갈망하는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석에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금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인품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그 성품, 편협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되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자신이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뭐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가 주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자 고난의 퀘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클로즈업시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주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띠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치 않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면 친구도 멀어지고 다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도 나와 동행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지나기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더 깊이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고난의 기간을 버텨내야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길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발버둥을 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성도로
되어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아버님 그러나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땅망에 만드는 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고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열심히 앙망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